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화장품을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성분 베스트 아이라이너를 찾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눈에 닿는 만큼 아무래도 신경을 써야 되는 제품이죠. 그렇다 보니까 성분을 반드시 꼼꼼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화장품을 해석하다 어플리케이션을 열어서 이렇게 지금 되게 여러가지 아이라이너가 있는데 어떤 아이라이너가 가장 성분이 좋은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일단은 카테고리별 랭킹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아이 메이크업에서 아이라이너를 선택을 했고요. 유리 머키스미 히로인 메이크 스무스 리퀴드 아이라이너부터 그리고 지금 50위가 토니모리 아이라이너 요까지 있어요. 자 하나하나씩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과연 성분은 어떤 게 가장 좋을까? 물론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순위랑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화에 나와 있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사용감도 되게 중요시 여기시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네, 성분이랑 조금 별개인 경우가 꽤 있습니다. 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1위 제품을 한번 볼게요. 키스미 히로인 메이크 스무스 리퀴드 아이라이너 브라운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이제 아이라이너 성분을 알려드려야 되니까 하나씩 볼게요. 에칠엑시 아크릴레이트 메칠 메타크릴레이트 코폴리머 폴리머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점도 조절제죠. 메칠 메타크릴레이트 크로스 폴리머도 점도 조절제고요. 점도 조절제 두 가지가 들어가 있고 거기에 까만색 색상 카본 블랙이 입혀져 있어요. 아이라이너가 까만 이유죠. 카본 블랙이 들어가 있는 것은 부틸린 글라이콜 요거 같은 경우는 보습제고요. 에탄올이 들어가 있는 거는 아이라이너가 잘 그려지게 하기 위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아크릴레이트 옥틸 아크릴 아마이드 코 폴리머 성분이 배합되어 있네요. 폴리머 성분은 아까도 언급해드렸지만 점도를 조절해주는 성분입니다. 세테스 20 유화제 암모늄 아크릴레이트 메칠 스타일앤 코 폴리머도 폴리머가 배합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베이스 성분이 아닌 방부제 성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페녹시 에탄올 트리에탄올 아민은 pH 조절제고요. 메칠 파라벤, 파라벤이랑 프로필 파라벤이 방부를 위해서 잡혀 있습니다. 눈 점막에 쓰는 건데 파라벤은 조금 그렇겠죠. 그렇다 보니까 제 기준에서는 1위가 아닙니다. 그리고 삐아 라스트 오토젤 라이너 재즈라고 합니다. 성분이 괜찮네요. 트리 메칠 실록시 실리케이트 이소도데칸 사이클로 펜타실록산 요렇게 트리 메칠 실록시 실리케이트나 이소도데칸은 베이스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라이너의 이 발림성이나 점도를 조절해주는 그런 베이스 성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이클로 펜타실록산은 실리콘 성분으로 점도 조절제죠. 점도를 조절해주고 있고 아까 전에 이제 까만색을 잡아줬던 성분이 카본 블랙이었다면 이 제품에서는 흑색 산화철이 사용됐습니다. 폴리에틸렌, 점도 조절제, 마이카, 흰색 파우더 성분, 티타늄 디옥사이드 흰색 파우더 성분, 적색 산화철, 붉은색 파우더 성분 이렇게 하면서 색상을 좀 조절해준 것 같아요. 그래도 보습력도 높이고 발림성도 조절하기 위해서 합성 왁스 사용됐고 색깔 조절하려고 황색 산화철 사용됐고 특이한 건 없네요. 세레신, 폴리이소부텐, 점도 조절제, 칸델릴라 왁스 아무래도 왁스 성분이다 보니까 똑같이 점도를 빡빡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성분입니다. 틴 옥사이드도 색깔을 조절해주는 성분인데 이 정도면 성분이 괜찮다고 할 수 있어요. 아이라이너 중에서도 삐아 라스트 오토 젤 라이너 성분이 참 괜찮네요. 이런 제품을 찾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삐아 라스트 오토 젤 아이라이너 성분이 되게 괜찮습니다. 가격은 9,000원인가요? 0.5g에 9,000원입니다. 9,000원. 아무래도 펜슬이다 보니까 그램이 의미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더샘 에코소울 파워프루프 초슬림 아이라이너 이것도 성분이 비슷하죠. 트리메치 실록시 실리케이트 베이스에 사이클로 펜타실록산 실리콘 계열 점도 조절제 그리고 메칠 트리메치콘 실리콘 계열이죠. 흑색 산화철, 적색 산화철, 황색 산화철 이렇게 색깔을 조절해주고 있고 폴리에틸렌 그리고 카나우바 왁스, 디이소스테아릴 말릴레이트, 합성 왁스 이런 성분들이 점도를 조절해주고 이 아이라이너가 딱 피부에 머물 수 있도록 해주는 성분이에요. 아크릴레이트 스테아릴, 아크릴레이트 디메치콘, 메타크릴레이트 코폴리머 이 성분도 점도 조절제입니다. 세티알코올은 아시죠? 세티알코올은 일반적인 에탄올이나 이런 변성알코올이 아니라 그냥 보습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매치콘도 점도 조절 실리콘, 디매치콘 점도 조절 실리콘. 그리고 식물성 추출물로 서양 토플, 아르니카, 겐티아나, 그리고 쓴숙, 라벤더, 빙하수 이렇게 사용이 됐습니다. 요 정도면 안정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겠죠. 눈 점막이도. 더샘 에코솔 파워프루프 초슬림 아이라이너 성분 괜찮습니다. 에코솔 파워프루프 초슬림 아이라이너 이름이 되게 기네요. 그리고 키스미 히로인인데 아까 파라벤이 있었던 사례가 있어서 보니까 메칠 파라벤이랑 프로필 파라벤이 마찬가지로 배합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리오 샤프 소 심플 워터프루프 펜슬 라이너 2호 브라운. 트리 매칠 실록시 실리케이트 베이스에 사이클로 펜타실록산 베이스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매칠 트리 매치콘이 배합되어 있고 이것도 실리콘, 그리고 흑색 산화철, 적색 산화철, 황색 산화철이 색깔 조절해 주면서 폴리에틸렌이 점도 조절. 비슷비슷해요. 이제는 어느 정도 성분들이 비슷비슷합니다. 클리오 샤프 소 심플 워터프루프 펜슬 라이너 요 제품도 괜찮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눈 점막에 클리오 워터프루프 펜 라이너 킬 블랙. 요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이죠. 가지고 있는 제품인데 저도 알고 있습니다. 파라벤이 배합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고 그래서 맨날 손에만 사용을 하죠. 제가 라인을 그릴 일이 없기 때문에. 삐아 라스 오토젤 라이너 아까 봤던 제품이고 더 페이스 샵 잉크 그라피 브러쉬 펜 라이너라는 제품도 있네요. 요 제품도 물, 적색 산화철, 에칠액실 아크릴레이트, 메칠 메타크릴레이트, 코폴리머, 흑색 산화철, 부틸렌 글라이콜, 암모늄 아크릴레이트, 메칠 스티아렌, 스타일앤, 코폴리머, 폴리머 점도 조절제. 요 제품도 특이하진 않습니다. 페녹시 에탄올 방부제를 잡아줬고요. 그리고 카본 블랙이 성분 이제 색깔 조절해주고 있고 일리엑산디올이 방부제로 사용됐으며 일리엑산디올을 이제 뒷받쳐주는 방부 부스팅 성분으로 에틸엑실 글리세린과 카프릴릴 글라이콜이 배합되어 있습니다. 금속 이온 봉쇄제죠. 클레이트 성분으로 디소듐 EDTA가 배합되어 있네요. 특이하진 않지만 괜찮은 제품입니다. 이 제품도 괜찮아요. 잉크 그라피 브러쉬 펜 라이너 이름들이 다 어렵네요 생각보다. 바비 브라운 롱웨어 젤 아이라이너 이름 편한 게 나왔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안타까운 게 베이스 성분 자체는 괜찮은데 이제 BHT 부틸하이드록시 톨루엔이라는 알레르기 유발 가능 성분이 배합되어 있고 페녹시에탄올이 꽤 많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합성 이렇게 합성 타르색소 청색 1호 이렇게 그리고 황색 4호가 배합되어 있습니다. 피부를 잠재적으로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것들은 성분 베스트에 들어가지는 못하겠죠. 삐아 제품 또 봤으니까 케이트 보겠습니다. 슬림 젤 펜슬 괜찮네요 성분. 근데 BHT 들어가 있으니까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객관적으로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슈에무라 오토 젤 라이너 브라운 요 제품도 괜찮죠. 방부제로 특이하게 토코페롤 비타민이 그러니까 항산화제로 이렇게 비타민 E 성분이 사용됐습니다. 방부제 기능도 하면서 항산화 역할도 같이 하는 그런 성분이에요. 마이크로 크리스탈린 왁스 이런 왁스 성분이 아이라이너에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죠. 아이라이너를 꽉 잡아주는 성분이라고요. 슈에무라 제품도 괜찮네요. 슈에무라 오토 젤 라이너 슈에무라 제품도 괜찮고 계속 보겠습니다. 더 페이스샵 아까 제품 괜찮았죠. 우드버리라는 제품도 있네요. 우드버리 제품도 괜찮네요. 깔끔해요. 성분 자체가 깔끔하고 산화철 세 가지 성분으로 색깔을 잡아준 그런 제품입니다. 우드버리 K24 24시간 동안 남는다는 그런 의미겠죠. 아무래도 지속력이 좋다는 거겠죠. 지속력이 좋으면 좋을 텐데 참. 페어리 드롭스 페어리 드롭스 제품도 괜찮네요.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분이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해가지고 사실상 큰 차이는 없어요. 성분별로 큰 차이도 없고 제품별로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스테리아이즈 929 큰 차이가 없는 제품들로 판단이 됩니다. 미샤 제품도 한번 볼까요? 슈퍼 익스트림. 근데 빨간색이 왠지 파라벤일 것 같은 느낌이 맞네요. 네, 맞았습니다. 미샤 키스미도 봤고 에스쁘아도 한번 볼게요. 에스쁘아 제품도 괜찮네요. 다만 이제 스테아르기시드 지방산 계열의 성분이 배합되어 있어가지고 네, 조금 눈 쪽에 트러블 나시는 분들은 요 제품 조금 주의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스쁘아 브론즈 페인팅 워터프루프 아이 펜슬. 그리고 토니모리 백젤 아이라이너라고 돼 있는데 요 제품도 한번 보겠습니다. BHT 부틸 파라벤 배합돼 있어서 베스트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이처 리퍼블릭. 네이처 리퍼블릭 제품도 괜찮습니다. 트림에 76시 실리케이트랑 캐모마일 꽃 추출물까지 성분 구성 자체가 나름 괜찮아요. 네이처 리퍼블릭 보테니컬 스키니 오토 아이라이너. 이름들이 되게 기네요, 아이라이너들은. 네. 메이블린 제품도 있고 이니스프리드 제품도 있는데 이니스프리드 보는데 피지 있어서 패스하고요. 메이블린 페녹시에탄올이 있긴 한데 나름 괜찮아요. 나름 괜찮은데 우리가 이때까지 봤던 좋은 제품들은 페녹시에탄올도 없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 제품도 들어갈 수 있긴 있겠는데 메이블린도. 다른 거를 간단하게 더 살펴보고 결정을 지을까요? 크리니크 이런 것도 있고요. 크리니크 같은 경우에는 합성 타르색소 때문에 패스하겠습니다. 아리따움. 아리따움도 괜찮죠. 아리따움 요거는 페녹시에탄올 안 들어가 있죠. 차라리 요거를 넣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리따움 아이돌 워터프루프 아이 펜슬. 요렇게 아리따움이 아니죠. 아리따움이죠. 요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1위에서 9위. 대충 아무래도 요런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제품들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아까 이상적으로 살펴봤던 제품 중에 하나가 제가 개인적으로 인상에 깊었던 제품은 우드버리 제품이에요. 우드버리 제품? 우드버리 제품 어디 썼죠? 우드버리. 우드버리 여기 있어요. 스테이 24. 적색 산화철, 황색 산화철, 흑색 산화철로 색깔을 잡아줬는데 거기다가 이제 마이카를 좀 더해서 흰색을 살짝 더해줬어요. 이소도데칸, 폴리메틸 세스키옥산 이런 성분들이 베이스가 되면서 하이드로제네이티드 폴리이소부테니 이런 성분들을 좀 부드럽게 해주고 합성 왁스가 이렇게 제형을 좀 단단하게 굳혀줘가지고 이런 것들이 발릴 때 아이라이너가 착 밀착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성분이 되게 괜찮았죠. 문제될 수 있는 성분도 거의 없었고 피부에 요런 제품들을 여러분이 골라서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렇게 하시면 아이라이너 성분 베스트 제품들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삐아 라스트 오토젤 라이너, 그리고 두 번째가 에코소울 파워프루프 초슬림 아이라이너, 세 번째가 클리오 샤프 소 심플 워터프루프 펜슬 라이너, 그리고 네 번째가 더 페이스샵 잉크그라피 브러쉬 펜 라이너, 다섯 번째가 슈에무라 오토젤 라이너, 여섯 번째가 우드버리 스테이 24, 일곱 번째가 페어리 드롭스 플래티넘 스테리 아이즈 929, 여덟 번째가 네이처 리퍼블릭 보테니컬 스키니 오토 라이너, 그 마지막 아홉 번째가 아리따움 아이돌 워터프루프 아이 펜슬이었습니다. 요 정도 성분이 되는 제품들을 사용을 하시면 여러분 눈 점막에도 부담 없이 아이라인을 그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라이너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성분들은 아무래도 파라벤, 그리고 페녹시에탄올이 좀 많은 함량이 배합되어 있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BHT, 부틸하이드록시 톨루엔,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들어가 있거나, 그리고 또 있었던 게 합성 타르색소, 타르색소로 이렇게 이제 아이라이너를 색상을 잡아준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요런 성분들만 주의를 해주시면 여러분도 네, 눈에 문제 없이 아이라이너를 그리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장품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내일도 꿀피부 되시기 바랄게요. 감사합니다.